이번 전란 중에 외국으로 끌려간 관원 백성들에 대한 일을 의논할 합시는 어명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의논함이 마땅하지. 허나 가고자 해석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고 모두가 강제로 끌려갔는데 어디에 사는 누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알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사람도 있답니다. 역관들이지요. 외적의 앞잡이가 돼서 그 자들은 길잡이를 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에 남아서는 살아남지 못할 성 싶으니까 외정에게 사정을 해서 함께간 무리들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어쨌거나 무고한 백성들이 외적에게 잡힌 채 외국 땅으로까지 끌려갔다면 저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조정의 도리가 아닐지요. 하나 아직은 방도가 없지를 않습니까? 우리 조정은 외적들과의 강화 교섭을 반대하고 있는 처지인데 무슨 방도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외란이 있은 지 실로 5년이 지나고 있어도 그 외란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간에 외국으로 잡혀간 수많은 조선 포로들, 그들의 기환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었으나 대화의 창구가 없는 조선 조정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다. 전하, 지금 이 일을 거론하게 된다면 명나라와 외국은 이것을 트집잡아서 강화의 조건으로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좀 더 두고 보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러다가 실기라도 하게 되면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니요. 만에 하나 외국의 조정에서 조선 땅에 있는 외병들을 돌려달라 아니한다면 우리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렇기는 하옵니다만은 아무리 외국이 미개한 나라이기로 어찌 저들의 백성들까지를 소홀히 하겠사옵니까? 영상의 말을 들으니 다소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만 이 일은 한시도 잊지 말고 유념해 두시도록 하시오. 이르다 뿐이겠사옵니까? 다만 황신과 박홍장이 통신사로 외국에 가있사온지라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외국 안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의 사정은 소상히 밝혀질 것이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려되옵니다. 아니, 조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딱한 변이 있나? 누이십니까? 외국 땅에서 조선 간복을 보다니요. 난 통신정사로 온 돈영구 도정 황신이라는 사람이고 곁에 계시는 어른은 통신부사 박홍장이요. 대가,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통신정사 황신과 부사 박홍장이 명호옥성 밑에 이르러 처음으로 겪는 일은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조선 사람들의 처절한 외침을 듣는 일이었다. 어서 말해보시오. 어디 사는 누구며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소인은 경주에 사는 아전이옵니다만 외란 죄수들에게 잡힌 채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으로 연명하고 있는가? 외적의 심부름을 하고 있사옵니다만 저 짐승만도 못한 외적과 사는 것이 어찌 산다고 하오리까? 원하옵건대 이 가련한 목숨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하옵니다. 외국으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 소상한 내막이야 저희가 어찌 알겠사옵니까마는
그런 얘기로는 수만이 좋게 될 것이라고 하옵니다. 수만? 하면 그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단 말인가? 웬걸요? 조선의 출병한 외장들의 고장에 뿔뿔이 흩어져 있사옵니다만 목을 메고 죽은 사람, 눈물에 빠져 죽은 사람, 저들에게 도력이 되어 죽은 사람, 그저 죽는 날만이 낙으로 삼고 있을 지경이옵니다. 이런 딱한 지경이 있나? 너는 어디에서 잡혀왔느냐? 새는 한양에서 잡혀왔사온데 유정승 때 여종이옵니다만. 유정승? 어느 유정승 말이더냐? 유홍대감입니다. 아니. 대감, 저희 대감 아님께서는 살아계시는지요? 염려치 마라. 무고하시다. 대감, 저희를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지난번 명나라 사신들께서 여기를 지나갈 때만 해도 저희들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사옵다만. 그러하옵니다. 명나라 사신들도 애써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 그분들과 잘 의논하시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곳이옵니다. 알겠다. 아직은 우리에게 힘이 없으나 너희들의 딱한 처지는 한시도 있지 않을 것이니 아무쪼록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게나. 고맙습니다요. 꼭 좀 그리해 주셨으면 하옵니다. 조선통신사의 일행은 이 무렵 명호옥성을 떠나 적간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적간관은 오늘날의 하관, 그러니까 시모노세끼였다. 접니다. 부사예요. 드시오. 어서 들어오너라. 응. 어느 목사의 따님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목사의 따님? 그러하옵니다. 몇 번이고 자진하려 했던 탓으로 목에 칼자국이 쌓오이다. 어느 목사의 따님인지 말해줄 수 없겠느냐? 이 지경이 된 몰골로 어디 고위 간직에 계시는 아버님의 함자를 더럽히오리까? 그것을 안다면 그 몰골은 어찌 된 것이냐? 소녀는 외적에 잡힌 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씻은 일도 없사오고 단 하루도 머리에 빗질한 일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사느니 단 하루라도 일찍 죽기를 소망할 따름이옵니다. 몸에 지니고 있던 운장도로 몇 번씩이나 목을 찔렀을 때 죽어지지 않았고 물에 빠져 죽으려 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니 그저 모든 것이 한이 되어 사무칠 따름이옵니다. 조선한 여자의 기계를 보이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돌아갈 일을 위해서도 자중자에 해주시게. 아니 갑니다. 소녀는 외국 땅에서 죽을지언정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가문을 더럽힌 몸이 어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까. 외국에 잡혀온 사람이 귀수 한 사람만이 아닌데 어찌 그 같은 말을 입에 담는가? 소녀는 조선 안여자의 절개를 지킬 것이옵니다. 소녀의 걱정 마우시고 오신 소임을 다하시오. 저희와 같은 것들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면 할 따름이옵니다. 아니 예, 예야, 아 예야, 예. 이 같은 일은 적간간에서만 겪은 것이 아니었다. 통신사 황신과 박홍장은 명호옥성에서 대판에 이르는 곳곳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조선 남녀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들어야 했던 것이었다. 외국 땅으로 건너가 조선 사신의 기계를 떨쳤던 정사 황신과 부사 박홍장은
이르는 곳마다 조선 사신을 죽인다는 흉흉한 소문과 험난한 백기를 헤치고 무사히 조선 땅으로 돌아왔고, 이들이 한양에 당도해 조정에 복명한 것은 선조 29년 섣달 20하룻날이었다. 전하, 통신 정무사 입시옵니다. 들라 이르라. 예. 황신과 박홍장은 그들이 보고 들은 외국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도 비로소 알려지기에 이르렀고,